하둘 셋, 하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학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283페이지 로마자 5번 기본권 제한의 사유 목적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현행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모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모의 세 가지를 명시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로 보고 있다. 1번에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외세의 침해로부터 영토의 보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대외적으로 국가의 독립성 보장, 국가의 존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헌법 질서의 유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존속 등을 의미한다. 헌재는 국가 안전보장을 의미하는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 제한의 법률로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등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한정합헌결정, 합헌결정 등이 있었다. 2번의 질서유지. 반가로 1번의 질서의 개념과 범위에는 동그라미 1번의 물리적 질서, 와 나아가 동그라미 1번의 정신적 질서까지 포함된다. 사회의 윤리, 내지 도덕의 질서가 포함된다고 보는 데 대해 284페이지. 윤리, 도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윤리나 도덕이라는 질서 유지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반가로 1번에 질서의 개념 속에 헌법 질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적 질서도 포함된다.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법률로서 형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집행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출입국관리법,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이 있다. 3번의 공공모의. 대체적으로 공공모의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공익과 행복을 말하고 사회적 정의의 원리라고 보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으로 본다. 생각컨대 공공복리의 개념은 이례적으로 정의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공공복리가 가지는 다음과 같은 개념 지표 내지 개념 요소를 통해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동그라미 2번에 적극성의 의미를 가진다. 공익을 조성해가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위반되고 시행되어야 공공복리가 구현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 형성적 성격을 가진다. 구체적이고 억제적인 방향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전체의 방향을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성격을 가진다. 동그라미 4번 분배적 성격을 가진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 공공복리이므로 특정 계층의 국민에게만 재화나 기회가 집중되어서는 아니 되고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5번에 공공복리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공동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태를 말하므로 평등의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다.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의 법률들로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환경경제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의료법, 약사법, 도로법, 건축법 등될수 있다. 285페이지에 4번 비례원칙의 목적 정당성을
목적 정당성의 목적. 기본권 제한 사유는 불의 원칙에서 목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거가 된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필요성을 위한 제한이라면 목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 된다. 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